8.5톤이고 23년 이전이 11월 28일인가? 아이고야, 8.5톤에 그럼 이전비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디젤 트럭입니다. 예산이 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개별 남바를 좀 시세를 좀 알고 싶어 하고요. 판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판매요? 예. 몇 톤 몇 년식이 달려 있어요? 년식이 좋아가지고. 년식이 좋은 거는 더 어려워서. 네. 8.5톤이고 23년 이전이 11월 28일인가? 아이고야. 8.5톤에 그럼 이전비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차는 어떻게 하게요? 차는 연식이 있어요. 1년 안 돼가지고 임대 남바 달라고. 아, 이거 뜯고 임대 남바를 달려고요? 네. 뜯고 네. 바로 운수 남바 정해놓고 그리고 네, 바로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요즘에 다들 개별을 많이 내놓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요 남바는 23년식에 달려있는 것들은 네. 그 3년 이내에 왔다 갔다 밖에 못해요. 그렇죠. 원래는 위로 올라가는 건데 위는 뭐 1년밖에 없고 24년밖에 없고 밑으로는 네. 21년 4월 이상 차들만 내라고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넘버 땡겨받는 분들은 2차 취등록세 있죠. 요거를 네. 또 한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식 낮은 거 이전비 적게 나오는 것도 좀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사실. 정리하시는 이유가 보험료 때문에요? 아니요. 뭐 보험료는 상관없는데 네. 좀 여유자금이 필요하고요. 아, 여유자금. 사장님 주소지가 네. 어디셨죠? 경북 구미요. 구미. 일단은 등록증 네. 자동차 등록증 사진은 사장님 남바는 장착 언제 하셨어요? 이거 신차 달 때 장착했어요? 아니면 전차에서 옮겨왔어요? 계속 옮긴 거죠. 갖고 이제 6년 됐어요. 한번 시작하면 아, 계속 옮기고 그럼 작년에 신차 뽑아서 일로 옮긴 거네요? 네. 뭐 유가 부정수급 걸린 건 없고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일단 계산해보고 금액 책정해드릴 테니까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돼. 이거 빼고 뭐 차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이거 빼는 과정에서 임대를 선정해서 뭐 차 오래 안 세우게 해서 바로 장착하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금액도 중요하니까 책정 한번 해보게 자동차 등록증 하나 문자로 하나 넣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네.